안녕, 예수가 전략가 찍는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오늘 이 차례예요. 모든 사람 고넬료는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로마 군대의 대장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를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로마 군대의 대장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가시라는 그는 곳에 살았어요. 그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죠.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었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었어요. 엄마의 고기들을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신단다. 로마의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이곳에 데려와라. 네로는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요파에서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환상 속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보자기는 동물들로 가득했지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그 다음날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지붕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산하 속에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보자기에는 동물들로 가득했지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잡아먹어라, 베드로라. 그 동물들은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었어요. 저는 이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때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 먹어도 된다. 그래서 안 되는 동물이었어요. 저는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때 목소리가 다시 들어왔어요. 내가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행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몹시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행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어요. 고넬료 집을 베드로의 설교를 몹시 듣고 싶어해서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같이 차 있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속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환상을 통해 모든 민족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주님이십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항해를 통해 모든 민족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들 예수님이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친 것, 왕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때와 같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 누군지는 그리 비우마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때가 같은 사람들의 성령님이 데려왔어요. 베드로도 그들의 세례를 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은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여기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나요? 예. 오늘은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